돌보습만 신석기 거고 가로날 도끼는 구석기 겁니다. 가로날 도끼가 어떻게 생겼냐면 검색을 해서 이미지로 보면 되게 좀 허무하다. 가로날 도끼가 그냥 돌이에요. 돌인데 그냥 밑에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냥 돌이. 그래서 그냥 이게 가로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도끼처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가로날 도끼가 되게 진짜 사진을 보면은 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가로날 도끼. 그래서 주먹도끼하고 가로날 도끼는 구석기 거고 돌보습만 신석기 시대 농기구. 2번 갑니다.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상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첫 번째 인물이 설총, 두 번째 인물은 최치원. 둘다 육두품이죠. 1번에 왕이 될수 있는 신분이다. 왕이 될수 있는 신분은 성골과 진골 두 개가 되는 거고, 2번에 자색의 공복을 착용을 했다. 우리가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 공복의 색깔이 자, 비, 청, 황이었는데, 이 자색이 1에서부터 5관등이죠. 비색이 6에서부터 9고, 청이 10에서 11, 그리고 황색이 12에서 17인데, 이 자색 1에서 5는 전부 다 진골만 할수 있는 관등이죠. 진골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중앙관부의 최고 책임자를 독점을 했다. 바로 진골이고요. 4번에 관등 승진에서 중위제를 적용을 받았다. 중위제 적용을 받았던 신분은 육두품 세력하고요. 오두품 세력입니다. 육두품하고 오두품. 자, 중위제를 설명을 한번 드리면, 중위제는 관리 특진 제도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진급인 거예요. 레벨업. 그런데 육두품이, 그러니까 다시 1관등부터 시작을 해서 17관등이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제 6관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관등이 있고, 그리고 11관등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진골 같은 경우에는, 진골은 17관등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1관등까지 전부 다 올라갈 수 있죠. 진골은. 근데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 있는 6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육두품은. 그 다음에 이제 오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10관등까지입니다. 10관등.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두품이 12관등, 12관등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관등까지 갈수 있는 6두품 하고요. 10, 11을 할수 있는 5관, 5두품이 요두 개의 세력만 중위제 적용 관등입니다. 중위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6관등이 아찬이고, 10관등이 대나마이고, 11관등이 나마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이제 이 귀에 익숙해져야 다음에 뭔가 문제가 나올 때좀더 풀기도 유리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아찬에서 6관등에서부터 5관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 관리 특진 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5관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6관등 아찬이 총 4개로 세분화가 되죠. 중아찬, 이중아찬, 삼중아찬, 사중아찬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가 중아찬이에요. 그러니까는 7관등에서부터 레벨업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중아찬. 거기서 내가 뭔가 업적을 공로를 세웠어. 그러면 이중아찬. 그 다음에 삼중아찬, 사중아찬. 사중아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5관등으로는 절대 못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관직 특징제도 중위제가 적용이 되는 등급이 6관등, 10관등, 11관등 3개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두품하고 오두품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다음 3번에 가에서 다는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기순으로 나열을 했다.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곳으로 오른 것. 자, 일단 가는 낙랑군 차지했고 한반도를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천왕이죠. 미천왕이고. 그다음에 다는요. 장수왕이죠. 그러면 미천왕하고 장수왕 사이에 들어가는 거 태곰이고, 소강장만 하더라도 태, 고, 미, 고, 소, 광, 장. 그래서 장수왕과 미천왕 사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1번에 보시면 기역에 태학을 설립을 했다. 소술왕이니까 맞는 거고, 니은에 진대법도